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슴 아프게 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가슴 아프게는 초급 교본에도 수록이 돼 있고요. 또 실전 교본에도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을 보시든 뭐 상관은 없고요. 예. 뭐 초급 인문교본에 너무 어려운 노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제 초급에서 뭐 중급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배우실 수 있는 노래로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듬은 뭐 트로트든 디스코든 뭐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이제 트로트 리듬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보통 템포를 한125 정도 이렇게 놓고 연주를 하는데, 오늘은 120으로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전주는 이제 기타 음색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쉼표가 먼저 나오니까 쿵 하고 16분 음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쿵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되죠. 쿵. 그다음에 또 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미레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주이고, 그 다음에 오브리카토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서 그 마지막 네 번째, 자, 이 레가, 거기는 이제 오음표 레잖아요. 오브리카토로 안 치면은 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오브리카토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쉼표만큼만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에 들어갈 때 음색을 바꿔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색소폰 음색으로 했는데, 여기서 하고 색소폰 음색으로 바꾸고 밴딩을 넣었죠.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기 싫어서 당신과 할때그당 거기에 이런 식으로 밴딩을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전주를 조금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한번더 주어서 분위기를 좀 달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도입부는 이제 기타로, 그리고 이제 레미레 여기서 이제 스트링 음색으로 바꿔서. 하고 이제 기타 음색으로 바꾸는데요. 기타 음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노래 들어갈 때또 음색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음색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고 기타 음색으로 바꿀 때 약간 변속 충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꾸자마자 기타 음색으로 바꾸자마자 눌러버리시면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바꾼 다음에 예, 지금도 약간 노이즈가 생겼죠. 누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약간 약간의 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약간 이제 그라 음을 조금 작게 쳐줘야겠죠. 박자를 앞에서 까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음색을 바꾸면서 약간의 그런 변속 충격, 그러니까 음색 변화에 충격이 있을 때는 약간의 텀을 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주를 하셔야 매끄러운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오브리카토를 연주를 하면 굉장히 바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저는 이제 거기를 지금은 이제 원래 악보대로 연주를 한 거고, 저는 한번더 그냥 라를 한번더 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어렵죠. 이제 이렇게 중간에 그다음에 예, 글리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오브리카토까지 이제 연주를 합니다. 오브리카토 부분만 또 음색을 예, 변경하시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입문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노래를 연습을 하실 때는 오브리카토 부분은 다 빼고 예, 노래 부분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시면 노래를 연주를 하면서 이제 오브리카토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예, 연주가 되도록 또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단계를 또 넘어서시면 이제 오브리카토 부분만 예, 음색을 변경을 하면서 연주를 하시는 거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물론 2단을 놓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오브리카토 부분을 2단에 있는 키보드에다가 오브리카토를 예, 연주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대를 갖고 하면은 이제 연주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음색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서 음색을 변경하면서 오브리카토 연주를 하시면 조금 더 근사한 연주가 될수 있을 거예요.
해저문 부두에서는 뭐 멜로디를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둘, 셋, 넷. 그리고 악보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겹음 처리를 했습니다. 소라고 C, C 플랫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가 이제 어렵죠? 여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눌러줄 수 있을 때까지 눌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가슴 아프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색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프게 가슴아.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밋밋해서 저는 이렇게 연주를 해요. 빰빰빰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분에 맞춰서 또 리듬감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노래 간주는 뭐 별다르게 특이한 게 없으니까 이 노래 전주부터 노래 마무리까지 쭉 연주를 한 가이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래 엔딩은 싱크로 스탑을 이용한 엔딩인데 목포의 눈물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 강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노래는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듯 어려운 듯 그러니까 어렵죠, 노래가. 오브리카토까지 다 연주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 음색까지 바꿔가면서 연주를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입문하신 지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 오브리카토를 한 번에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노래랑. 그러니까 노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뭐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고 오브리카토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쓰라린 이별만은 뭐 이런 식으로 노래만 연습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노래가 되면 이제 오브리카토를 하나씩 붙여보는 거죠. 어색하지 않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연습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노래랑 오브리카토랑 탁, 그러니까 오브리카토 넣으면 뭐 노래가 재밌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노래도 안 되고 오브리카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런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죠. 노래는 그러니까 노래 연습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이 노래는 리듬감 있게 연주를 해야 맛이 나오는 거니까 뭐 물론 뭐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도 뭐 넣어서 연주를 하면 더 재밌어지겠지만 우선은 리듬감부터 찾아야 돼요. 이 노래를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리듬감 있게 오브리카토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연습이 다 되시고 나서 뭐 꺾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으셔야지 리듬감도 없는데 막그 기교만 자꾸 넣으면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요 악보대로 그대로 리듬감 있게 연주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브리카토 부분은 예, 음색을 자꾸 변경하면서 예, 순간순간 변경을 해야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연습을 하시길 예,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노래를 가지고 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